일단 각색 작업이라는 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제 무대화 시키는 작업일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원작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, 그 던지고 싶어 하는 작가가 던지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, 또 그 원작이 쓰여졌던 탄생했던 그 곳의 그 시대 배경은 당시 어땠었는지,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. 그리고 나면 어쨌든 그 원작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원작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변형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, 지금 우리 동시대 관객들과 그 원작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,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을지, 지금 한국 관객들한테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무대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. 원작 소설을.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연극적인 연극의 구조에 일단 원작을 집어넣어보려는 시도를 해요.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 뒤집을지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중심 질문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극에서 중심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햄릿을 예를 들면 극이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햄릿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강한 중심 질문이 발생이 되거든요. 결국에 이제 그 큰 질문 하나가 극을 쭉 끌고 가게 되는데 바로 각색 작업에서도 그 중심 질문을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세계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죠.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구성이 단순해요. 1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그 아르카디의 집, 그 마리노에서 그 다음에 오딘토바의 집, 그 니콜스코의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? 바자로프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그런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. 뭐 이 작품은 말할 일도 없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고 뭐 어떤 그 주제의식을 세대 간의 봉합이라고 봤는데 글쎄 봉합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화해, 세대 간의 화해 혹은 그 반람의 그 영혼을 가졌던 바자로프가 죽었지만은 다른 그 사람들은 삶이 지속되잖아요.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볼 때는 페네치카의 아들 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설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. 리자를 통해서 생명의 어떤 그 영혼 무궁함, 어떤 지속성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소설의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브라이언은 그런 것 같아요. 그 장면을 과도하게 이렇게 그 상당히 길죠, 그렇죠? 설정함으로써 저것은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사안자들이 어떤 그 바자로프의 유훈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기친 자의 심정으로 그걸 갖다가 현실 공간에서 실행하면서 그 살아야 돼요, 그 살아야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브라이언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. 그런데 추측을 한번 해보면.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건 분명하고 바자로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좋아했었을 거예요. 그 인물에 대해서. 그런데 그 독자분께서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설이 화해라든가 봉합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원건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각색자들은 심부름꾼이 되기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는 그대로 무대화시키는 정도의 작업을만 생각하고 시작하는 각색자는 없을 거예요.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.